자, 이제 3번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가 나오죠.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반드시 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보호의 필요성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는 미성년자를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을 포함시키면 이 법률 조항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요. 일단 미성년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있는데, 갑이 병과 만나가지고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친권자로부터 뭘안 받았냐면 동의를 안 받았다. 그러면 이 병은 상대방은 법적주의가 대단히 불안정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매매 계약은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지만, 을이나 갑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니까 상대방의 법적주의는 매우 뭐죠?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요 병을 뭐할 필요가 있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죠? 1번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 상대방에게 일단 세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첫째, 촉구할 수가 있습니다. 뭘 촉구하냐면, 추인할지 안할 건지 그 추인 여부에 대해서 뭘 하게 되냐면, 촉구를 하게 되고요. 요 추인 여부에 촉구하기 위해서 요건은 1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을한테 추인할 건지 안한 건지 결정해 달라라고 촉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을이 추인한다 그러면 추인이 되는 것이고, 취소한다 그러면 뭐죠? 취소가 되는 것인데, 문제는 요 추인 여부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취소한다고도 안 하고 추인한다고도 안 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요때는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다시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저처럼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따라서 더 이상 뭐할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을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인 경우라면, 요 갑이 한요 A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추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자, 아까 제가 부동산 등을 처분하려고 할 때는 후견인은 누구의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다 그랬죠? 따라서 만약에 후견인인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뭐 하는 것으로 보냐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뭐할수 있습니까? 촉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 매매 계약을 한 상대방은 1월 이상 기간을 정해서 추인 여부에 대해서 촉구할 수가 있는데,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에는 추인하기 위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뭐한 것으로 봐요?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법조문만 보면 되는데 좌측에 15조입니다. 1항 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봐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왕 제한 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뭐한 것으로 해봐요?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이게 뭐죠? 원신 거죠. 사망,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 이게 뭐라고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의 뭐가요? 동의를 봐야 되죠. 그때는 그 정해진 기간 내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뭐한 것으로 봅니까?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 끝입니다. 교재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 거래한 상대방은 뭐할수 있냐면 철회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두 가지예요. 첫째,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만약에 병이 갑에게 미성년자란 사실을 알면서 매매계약했다면 스스로 불안정한 상태를 자초한 사람이니까 굳이 무엇을 인정해 줄 필요는 없어요. 철회권 인정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르고 거한 사람, 선의의 상대방만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추인 전까지만 할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철회라는 말이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게 철회죠. 그죠?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만약에 추인이 있다면 확정적으로 뭐가 됐어요? 유효가 됐으니까, 효과가 발생했으니까 더 이상 뭐할수 없는 거예요? 철회할 수 없는 거예요. 따라서 확정적으로 효과가 발생하기 전인 언제까지만요? 추인 전까지만 뭐할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우측에 보시면 116조 있죠?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제한 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추인 전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니까 누구만이요? 선의의 상대방만이 철회할 수 있고, 악의 상대방은 뭐 하지 못해요? 철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만약에 갑과 병이 한 행위가 매매와 같은 계약이 아니라 단독 행위인 경우에는, 단독 행위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합니다.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뭐할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 뭘 했습니까? 단독 행위를 했으면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는데, 요거는 조심할 것은 선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도 뭐할수 있냐면 거절할 수 있어요. 따라서 만약에 단독 행위에 대해서 거절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선의이어야 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법조문은 16조 2항입니다. 2항 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뭐할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고, 요 상대방 앞에 뭐란 말이 없어요? 선이란 말이 없으니까 선의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뭐할수 있죠?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다해쪽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 어떻게 해요?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고, 법조문도 꼼꼼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을 상대방이 가만 보니까 갑이 미성년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뭐 너 미성년자지라고 물어봤더니 갑이 자기는 성년자래요. 그래서 성년자라고 해서 그럼 찐까봐 해가지고 주민등록증을 봤더니 주민등록증이 성년자로 되어 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능력자임을 속인 경우에는, 속임수를 쓴 경우에는 더 이상 갑은 실제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제한 능력자라 하더라도 뭐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번 보시면 이렇게 됐죠.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쓴 경우에 무능력자 측의 취소권이 뭐가 돼요? 배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어요. 능력자라고 속임수를 쓴 경우를 둘로 나눠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나 또는 한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이든지 아니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속이든지 두 가지가 다 속임수에 포함이 되지만, 아, 피한정후견이죠.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자신이 능력자라고 속인 것만 뭐예요? 속임수인 것이고,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고 속이는 것은 속임수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죠? 피성년후견인은 동의를 받아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 동의를 받았다라고 뭐 하더라도요? 속임수를 썼더라도 어차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동의를 받았다고 속이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속임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러한 속임수는 적극적 행위여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서류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여야지만 속임수로 평가되고요.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갑한테 물어봤어요. 너 미성년자지? 그랬더니 아유 저 지금 22살이에요 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뭐가 아니에요? 속임수가 아닌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뭐예요? 변조하거나 또는 동의서 등을 뭐예요? 위조하거나 이러한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지만 속임수이고, 그때야 비로소 취소권이 배제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한 내용이 좌측에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주소가 나와요. 그죠? 주소는요, 뭐 시험에 나올지는 않아요. 그죠? 나오지는 않지만 개념적으로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현재지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거소라는 개념, 그 다음에 주소라는 개념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요 지금 대전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대전에 수업하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현재 대전에 머물고 있을 뿐, 이 대전이라는 곳이 제 생활에 근거가 되거나 어떤 지역적 밀착성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에 불과한 거죠? 현재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실제는 아니지만 대전에서 한 이틀 정도 수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기 번거로워서 대전에다가 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저는 단순히 대전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틀 내지 3일은 뭘 하게 되죠?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거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예를 들은 거 예입니다 이거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3일 정도 대전에 머물다 보니까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아가씨하고 그 집에다 뭐죠? 살림을 차렸으면 이제는 뭐예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이니까 뭐인 거예요?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머물고 있는 장소는 현재지고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는 뭐죠? 주소가 되고요.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지만 지역적 밀착성이 있는 것은 뭐가 돼요? 거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소의 의의는 교재 보시면 18조에서 1항 해가지고 생활에 근거되는 곳을 뭐로 하죠? 주소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에 근거가 되고 있다면 다 뭐가 돼요? 주소가 돼요. 이걸 우리가 실질주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항을 보시면 주소는 동시에 두곳 이상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여러 곳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람을 펴가지고 대전에다가 살림을 차렸다면 저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뭐예요? 서울과 대전 두 군데가 되고 그러면 저소는 뭐죠? 주소가 뭐죠? 두 군데가 돼요. 그래서 주소는 여러 곳일 수 있다. 이게 뭐죠? 복수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고 주소가 되기 위해서는 정주 의사가 필요한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일정한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주소를 못 가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주소가 되기 위해서 생활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주관적으로 여기를 주소로 하겠다라는 뭐가 있어야지만요. 의사가 있어야지만 주소가 된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의사 무능력자는 뭘 갖지 못해요? 주소를 못 가져요. 왜요? 의사 무능력자는 스스로 뭘요? 의사를 형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주관적인 정주 의사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따라서 이걸 우리가 뭐죠? 객관주의라고 하고 주관적 의사가 없더라도 주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의사 무능력자도 뭐가 될수 있는 거죠? 주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정리해 보면 주민등록지가 주소가 아니라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주소다. 이게 뭐죠? 실질주의. 또 주소는 여러 곳이 될수 있고요. 복수지. 생활의 근거가 된다면 주관적인 정주 의사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민법 뭘 취해요? 객관주의를 취하고요. 따라서 의사 무능력자라 하더라도 뭘 가질 수 있죠? 주소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뭐죠? 결론이죠. 그 다음에 2번은 거서. 좀 미치지 못하는 거죠? 의의는 뭐예요? 주소가 없으면 거서가 뭐가 돼요? 주소가 됩니다. 끝이고. 근데 하단에 가주소인데 이건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죠. 예를 들어가지고 갑이 서울이 주소인데 대전에 있는 을과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갑이 자꾸 서울이 주소다 보니까 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불편해요. 그래서 갑과 을이 요 거래에 대해서만은 주소를 대전으로 한다라고 정하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가주소라고 해요. 맨 밑에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어느 행이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뭐로 봐요? 주소로 본다. 그래서 특정된 거래를 위해서 정해지는 주소를 우리가 뭐죠? 가주소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재와 실종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뉴스 보면서 참 뭐죠? 인터넷 보니까 그런 직업도 있다며요. 그 여자 꼬시는 법을 가르쳐 주는 직업도 있대요. 여자 꼬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죠?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여자를 용이하게 꼬실 것인가 해가지고 그거를 강의해 주는 놈이 있는데 전세적으로 유명한 놈인가 봐요. 근데 이놈한테 수업을 들으려면 1인당 수강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된대요. 대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놈이 우리나라에 뭐죠? 들어오려고 입국을 신청했다. 이번에 뭐죠? 거부당했다. 이게 뭐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유는 뭐죠? 여성단체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그죠? 근데 참 보면 그 200가는 여자를 꼬시는 것을 강의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죠? 강의하고 다니는 놈도 신기하고 또 200만 원을 내고 그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놈도 참 신기하고. 근데 미국에 있는 놈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강의하려고 하는 거 보면 그죠? 굉장히 많이 이미 사전 예약을 했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그놈을 데려다가 먼저 강의를 시키려고 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미리 먼저 막 인터넷 같은 데 홍보해가지고 뭐 사전 예약도 하고 막 해가지고 먼저 하지 않을까요, 그죠? 참 어떻게 하면 여자를 꼬실지 저도 한번 들어볼까. 아무튼 그 저는 이렇게 뭐 저도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강의를 잘할까 이게 굉장히 뭐죠? 관심이 되는 그래서 200만 원이나 받고 여자를 꼬시는 법을 강의한다 그러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의를 잘할지. 참별 직업도 많죠, 그죠? 부재와 실종입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이 이제 부재자에 대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조심할 건 뭐냐면 제가 서울이 주소인데 미국에 가 있어요. 부재자인가요? 아니라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서울에 있는 제 재산을 뭐할수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부재자라는 것은 뭐냐면 주소지를 벗어났어요. 벗어난 것만으로는 뭐예요? 부재자가 아니고요. 주소지를 벗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 요 사람만이 뭐가 되냐면 부재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좀 개념적으로 주소지를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재산을 관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하면 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실종자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얘기죠. 주소지를 벗어났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주소지를 벗어났고 재산 관리를 못하고 있어야 뭐가 돼요? 부재자가 되고. 거기다가 만약에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이면 이제 얘는 뭐가 되죠? 실종자가 된다는 거 개념적으로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지직거리죠? 그죠?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겠죠? 그죠? 미국 여행 중에다 부재자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부부인데 남편이 갑자기 TV를 보다가 말고 뭐 가나의 아프리카 어린이 막 굶어 죽고 이런 걸 보더니 가슴 아파서 못 살겠다. 내가 저 아이를 뭐죠? 구제하겠다는 일념하에 갑자기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로 뭐죠? 자원봉사를 가면 그 사람은 실질적으로 뭐 하기 힘들겠어요? 재산을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고,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부재자가 되는 거죠. 까지 왔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가나로 자원봉사를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부인한테 이러겠죠. 여보, 내가 이번에 6개월 동안 가나 가가지고 자원봉사할 테니까 내가 없는 동안 내 재산 좀잘 관리해줘라고 하고 가겠죠. 다시 말하면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뭐할수 있어요? 선임할 수가 있겠죠. 그죠? 아니면 그냥 느닷없이 인간이 가버리고 카톡만 왔어. 여보, 나 이번에 가나가 가가지고 어때요? 카톡만 왔다. 다시 말하면 재산 관리인을 뭐 하지 않았어요? 선임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눌 것이고요. 만약에 재산 관리인을 부재자가 스스로 선임했다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굳이 뭐 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죠? 냅두는 거죠. 왜? 부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국가가 언제 개입하느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떠났을 때, 이때 누가 개입하게 되는 거죠?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면 일단 사전적으로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 의 나와 있고 2번 부재자의 재산관리 제도에서 의해가지고 부재자 재산관리 제도의 취지에서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나와 있고요. 2번 부재자의 의는 뭐냐? 주소지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못하는 상태에 있어야 뭐죠? 부재자고요. 굳이 뭐까지 필요는 없어요? 생사불명일 필요는 없다. 만약에 생사불명이라면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거죠? 실종자가 된다. 관련 판례도 그런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2번 부재자가 재산관리는 뒀어요. 선임하고 왔다면 1번 원시줄 국가는 굳이 뭐하지 않습니까? 개입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고요. 다만 우측에 보시면 2번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나오는데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예외적으로 법원이 관여하는 경우가 나와 있는데 타이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 본인이 부재 중 관리인의 권한이 뭐가 됐어요? 소멸됐다면 선임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니까 누가 개입하여? 국가가 개입하게 되고요. 나 부재자가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럼 부재자가 지금 요 재산 관리를 뭐 하지 못해요? 감독하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이때는 누가요? 국가가 개입하게 된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두지 않은 경우인데 하단에 보신 1번 재산관리 관하여 필요한 처분의 명령에서 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것.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재자가 재산관리는 선임하지 않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는 피해를 보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또는 공익의 대표인 누가요? 검사가 법원에다가 필요한 처분을 명령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나보내가지고 처분의 내용이 나한테 한번 읽어보시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보는데 일단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들고 있는 재산관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이 재산관리인의 권한의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11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가 또 대리할 때 또 자세히 배웁니다. 118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재산관리는 첫째 보전행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못하는 게 뭐냐?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뭐는 못하는 거죠? 처분행위는 못한다.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 있으니까 역으로 성질이 변하는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는 부재자의 재산관리는 뭐 할 수 없어요?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고 따라서 이러한 처분행위와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를 하려면 이때는 특별히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겠어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뭐죠? 기본적인 틀이고요. 조심할 건 이러한 처분행위가 법원의 허가로서 이루어지더라도 반드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여야지만 할 수가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문제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재산관리인이에요.
이 아파트를 갑을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은 무슨 행위죠? 처분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뭘 얻어야 돼요?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뭐가 돼야 돼요? 이익이 돼야 되고요. 이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에게 보증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보증 쓰는 것은 갑에게 아무런 이득이 안 되죠. 그죠? 얘가 돈 빌리는데 갑이 보증 쓴다. 이런 것들은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을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 허가가 있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처분행위 등을 하려면 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반드시 본인에게 어떻게 해요? 이익이 되는 행위가 된다. 그래서 보증 쓰는 것 같이 본인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 허가를 얻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자고요. 자, 좌측 맨 밑에 보시면 1번에서 관리 행위는 재산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고 할수 있다. 해서 1번 보존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1, 2, 3, 4가 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용 행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아, 뭐죠? 아, 한번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 2번 해가지고 이용 또는 계량 행위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판례 보시면 부재자를 위한 소송 비용 때문에 A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그 돈을 임대 보증금으로 하여 부재자 소유의 임야를 A에게 임대하는 행위는 제118조 소중에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이용 또는 계량 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판례를 넣은 이유가 있는데 이용행위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임대행위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처럼 생각될 수가 있는데, 요 판례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은 처분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이용행위고요. 부동산을 임대한다 그래서 뭐가 변하진 않아요? 성질이 변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임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데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맞는 거고요.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이 본인의 부동산을 임대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허가가 있어야 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고요. 그럼 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처분권 없는 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다. 그럼 그것도 뭐예요? X예요. 왜냐하면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뭐는 못해요? 처분 행위는 못해요. 그 말은 이 사람에게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처분권이 없다는 얘기죠. 처분권 없는 사람도 뭐는 할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같이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처분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고 부재자를 위한 경우 하나여 뭐요? 유효하다. 다시 말하면 처분행위든 요것을 제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해야 되는데 반드시 누굴 위한 것이어야 돼요? 부재자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부재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여야지만 의미가 있고요. 만약 1번 위반한 법률행위라는 말은 허가 없이 이루어진 처분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하단에 2번 일단 매각 허가를 받은 경우 해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3번이 나와요. 자, 일단 허가라는 것은 미리 받는 거거든요. 그럼 먼저 매매 계약을 하고 나중에 추인의 형태로서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사후에 추인의 형태로서도 허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이것도 좀 3번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의미 없어요. 그 다음 나오는 뭐 답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 직무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나는데 한번 읽어보시 바래요. 이거 이런 거 읽어보시면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죠?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리와 의무해가지고 이것도 뭐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번 재산관리의 종료해가지고 1번 재산관리 취소 사유에서 당연한 말이 나와있죠. 밑에 두 번째 1 보시면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했다면 국가가 어떻게 해요? 빠지겠죠. 2번 본인 스스로 그 재산을 관리하게 됐다면 굳이 재산관리인 필요가 없죠. 3번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뭐가 계시가 돼요? 상속이 계시가 되니까 재산관리인이 필요가 없겠죠. 4번 본인의 실종 선고가 있으면 이것도 사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상속이 계시가 돼요. 따라서 이것도 재산관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재산관리 사무가 뭐가 돼요? 종료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처분 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뭐죠? 소급효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 실종 선고입니다.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반드시 냅니다. 이게 부재자의 재산 관리 제도는 뭐 이 정도만 우리가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문제 풀 수 있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고 있습니다. 의의는 이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부부예요. 근데 갑이 아침에 여보 나 회사 갔다 올게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한 인간이 연락이 없어요. 1년, 2년, 3년, 4년 연락이 없으니까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생사가 불명이에요. 그럼 이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종자인 거죠. 그죠? 그럼 을의 입장에서는 아주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이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이니까 재산이 뭐 되지 않아요? 상속되지 않아요.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가 불명이니까 부부관계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하지도 못해요? 재혼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요걸 대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뭐죠? 실종 선고 제도고요. 을의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 줘야 되냐면 5년을 기다려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가출하시더라도 5년마다 한 번씩 연락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5년이 넘으면 갑자기 뭐죠? 죽은 사람으로 뒤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혹시 가출한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5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래도 요 인간이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을은 가정법원에다가 실종선고를 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신청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이러한 청구를 받은 가정법원은 6개월 기간 동안 공시채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원 게시판에다가 붙여놔요. 몇 개월 동안이요? 6개월 동안. 혹시 이 인간 본 사람이 있으면 뭐죠? 연락 달라고 어떻게 해요? 붙여넣게 되고요. 그래도 연락이 없으면 이제는 가정법원은 요 갑을 실종 선고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실종 선고가 내려지면 요 5년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부터 이제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지냐면 상속이 이루어지고요. 또 갑과 을 간의 부부관계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을은 뭐 할 수도 있어요? 재혼할 수도 있고 이런 제도가 뭐죠? 실종 선고입니다. 27조 1항을 보시면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정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줘야 돼요? 5년. 근데 꼭 5년을 기다려야 되느냐? 이 항에서 예외인데 이건 뭐냐면 돌아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예요. 보시면 전지임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에 참전했다는 얘기죠.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 예를 들어가지고 지리산에서 텐트 치고 야영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뭐죠? 쓸려 내려갔는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이게 뭐죠?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겠죠. 생사가 전쟁 종지 후 선박의 침몰, 항공기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몇 년이요?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는 제 일행과 같다 해서 이런 경우는 몇 년 기다려줘야 돼요? 1년을 기다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번에 세월호 사건 있죠? 보면 침몰하는 배인데 아직 시체를 못 찾으신 분이 계시죠. 그런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났다가요? 1년 지났다가 뭐 하면 돼요? 실종 선고를 신청하면 되고요. 이미 1년이 지났죠. 그런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부터 뭐죠? 사망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상속도 되고 부부관계도 해소가 되는 것이죠. 실질적 요건 해가지고 4번 부재자의 생사가 어떻게 해요? 불분명할 것. 4번 실종기간이 경과할 것 원칙적으로 몇 년이요? 5년이고 그 다음에 특별실종해가지고 1년짜리가 있고요. 형식적 요건해가지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있는데 검사는 이해되시죠? 공익의 대표로서 누가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요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인데 상속권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라면 뭐가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뭘 청구하지 못해요?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못해요. 교재도 적어놨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부부인데 갑을 사이 A라는 자식이 있고 갑에게 병이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면 이 병은 부모는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번주 우리가 1순위 상속권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배우자미 직계비속이죠. 자식이 있으면 을과 A가 상속권이 있고요. 부모에겐 뭐가 없어요? 상속권이 없어요. 따라서 병은 상속권이 없다.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모인 병은 뭘 청구하지 못해요? 실종선고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물론 만약에 갑을 사이에 자식이 없다면 이때 병에게는 뭐가 인정이 돼요? 상속권이 인정이 되니까 그때는 실종선고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해관계가 있어야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해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상속권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부모는 언제나 항상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X다. 왜냐하면 상속권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4번 6개월 이상 법원에 뭐가요? 공시체가 있어야 되고요. 2번 실종선고 효과에서 1번 실종기간 만료시에 무엇을요? 사망한 곳으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 지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실종선고한 때부터 사망한 곳으로 간주가 된다. X. 언제부터요?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생사가 불명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X.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로부터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2번 사망 간주 시기와 소급표에 제한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주택관리사 시험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릴 거고요. 여러분도 굳이 골치 아프게 읽어보실 필요는 없고요. 하단에 박스 밑에 이제 중요한 것이 뭐죠? 3번 사망으로 간주되는 범위예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얘가 만약에 돌아가셨다면 괜찮은데, 생사가 불명인 이유가 병이 제주대로 혼자 여행을 갔다가 와이프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주대에서 정이라는 미인과 바람이 나가지고 제주도에서 뭘 찾았냐면 살림을 찾았어요. 그러는 바람에 미안해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연락도 안 했어요. 이런 경우에 사망으로 간주됐다는 이유로 갑의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이 되어버린다면 갑이 제주도에선 행위도 싹 뭐가 돼버리겠어요? 무효가 돼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 판례는 사망으로 간주가 되지만 이 실종 선고 자체가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는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종 선고가 있으면 권리 능력 자체가 박탈된다. 그럼 뭐가 돼요? X인 거고요. 그럼 무슨 말이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가에서 이렇게 돼 있죠. 실종자의 종내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 관계 하나여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인데 어디를 중심으로 합니까? 종내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합니다. 따라서 종내 주소지가 아닌 제주도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종내 주소지를 벗어나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뭐한 겁니까? 유효한 겁니다. 두 번째, 사법상 법률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에 대해서만요? 사법적 영역에 대해서만 사망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공법상 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은 여전히 뭐가 있는 거예요? 선거권도 있고 피선거권도 있는 거고요. 이 사람 만약에 범죄를 저질렀다면 범죄자로서 뭐도 받을 수 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법적 법률 관계에 대해서만 사망으로 뭐가 돼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요.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실종 선고와 생존의 추정인데 뭐 당연한 얘기죠. 요 실종 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으로 간주가 된다는 말은 실종 기간 만료 전까지는 뭐 하고 있는 것으로요?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의미니까 뭐 당연한 것이고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실종 선고 취소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갑이 이제 어떻게 해요? 갑을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이제 갑은 뭐죠? 사망으로 간주가 되니까 갑에서 을로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을도 을과 갑 간의 부부관계가 뭐가 돼요? 해소가 되죠. 을은 뭐할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이 무와 만나 가지고 재혼을 했고요. 깨가 막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막 깨가 막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갑이 뭘 했냐면은 퇴근을 했어요. 여보 나 회사 갔다 와서 그러고 퇴근을 했어요. 몇년 만에 예를 들어서 7년 만에 뭐 어떡할 거냐. 일단 이 사람은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으로서 간주됐으니까 실종 선고를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뭐냐면 추정이 아니라 뭐죠? 간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다와 추정의 차이점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추정은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번복이 되지만 간주, 본다는 반증만으로 그 효과가 뭐 되잖아요? 번복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이 사람이 퇴근했다,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실종 선고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진 않고요. 언제요?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그때 비로소 실종 선고 효과가 뭐가 돼요? 번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요. 실종 선고는 사망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으로 뭐죠? 간주합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정 선고 효과가 뭐 되진 않아요? 번복되지는 않아요. 따라서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실정 선고가 뭐가 돼야지만요? 취소가 돼야지만 실정 선고 효과가 뭐가 돼요? 번복이 됩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안 죽었죠. 따라서 실정 선고를 취소하게 되면 사망으로 간주된 효과가 소급적으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려요. 그럼 문제는 이 실정 선고 취소 전에 이루어진 이 법률 관계도 싸그리싹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단히 많은 뭐죠?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측에 보시면 29조 1항입니다. 29조 1항 보시면 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스스로도 청구할 수 있겠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그러나 실정 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됐죠. 그죠? 따라서 실정 선고가 취소가 되면 소급적으로 어떻게 싹 어떻게요? 무효가 되는데 다만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어떤 것을요?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무엇을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여전히 뭐예요? 유효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갑이 실종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인 을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A 부동산에 대해서 뭐가 이루어졌냐면 등기가 이루어졌고요.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한 후에 요거를 예를 들어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이 퇴근하는 바람에 실종 선고가 뭐가 됐어요? 취소가 됐어요. 자, 근데 만약에 요때 을이 갑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고 병도 그 사실에 대해서 선이었다면 요 매매 계약에 대해서 무엇을 미치지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병은 확정적으로 뭘 취득하게 돼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돌아왔더라도 요 아파트는 날라간 거죠.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병 거가 된 거죠. 그러면 갑은 그냥 아이고 아파트 날라갔구나 그러면은 말 것이냐? 자, 문제가 있는데요. 아파트는 돌려받지 못하지만 을은 병으로부터 뭘 받게 돼요? 매매 대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매 대금 5억을 받았다. 요도는 달라고 을한테 뭐할수 있어요?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것도 뭐죠? 제한은 있어요. 2항을 보시면 2항 실정 선고에 취소가 있을 때 실정의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먼저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죠.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을이 만약에 선이라면 요 매매 대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하고 어느 범위 내에서만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조금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요 5억을 가지고 우리 뭐 했냐면은 아파트를 팔았기 때문에 첫째 전세금을 지출했어요. 얼마를 지출했냐면 2억을 지출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두 번째, 이 5억에서 생활비를 지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얼마를 내더라고요? 1억 원은 생활비로 썼어요. 뭐, 교육비다, 뭐, 애들 뭐, 이런 거 해야죠. 1억 쓰고. 그 다음에, 갑자기 돈이 생기니까, 갑자기 누가 강원랜드 가자 그래가지고, 강원랜드 가가지고,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날렸냐면, 얼마, 1억을 날렸어요. 얼마죠? 4억이죠. 1억 남았죠, 그죠? 아, 5천만 원만 날릴게, 그죠? 5천만 원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냥 속이 쓰려가지고, 그죠? 술을 먹었는데 꽃미남을 만나가지고 술 먹느라고 얼마 썼냐면 5천만 원을 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1억 원을 이제 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어요. 얼마를요? 1억 원을. 자, 그러면 갑을은 뭐죠? 선이기 때문에 갑이 돌아오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만 갑에게 돌려주면 되는데 얼마를 돌려주면 되나요? 예, 4억입니다. 왜냐하면 요 전세금도 물론 뭐죠? 현존하고 있는 거고요. 예금도 뭐죠? 현존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생활비 1억 원도 현존하고 있는 것으로 몸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도박하고 술 처먹고 뭐 춤췄다. 다시 말하면 유흥비로 쓴 경우만 도박한 경우에만 뭐로 이해하냐면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지급했다, 병원비를 지급했다, 자동차를 샀다 같이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다 뭐로 이해하죠? 현존 이익으로 평가함을 주의하시기 바래요.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생활비 1억 원을 썼다는 말은 요 돈에서 안 나갔으면 다른 돈에서 나갈 돈인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먹고 자고 사는 돈이잖아요. 따라서 요 5억에서 1원이 지출되는 만큼 결과적으로 다른 재산에서 1억만큼 뭐가 돼요? 세이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건전하게 소비된 것은 다 뭐로 봐요? 현존 이익으로 보고 술 처먹고 도박하고 춤춘 것만 뭐로 봐요? 소비된 것으로 보면 돼.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 흔하진 않지만 벌어지게 되면 을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다술 먹었고 그죠? 그죠? 다 도박했고 그죠? 요렇게 뭐죠? 주장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까지 왔죠. 그죠? 다한 겁니다. 그죠? 그럼 교재 보자고요. 자, 박스 밑에 보시면 1번 취소 요건에서 실질적 요건은 읽으시면 될것 같고, 형식적 요건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인 또는 누가요? 검사가 청구해야 되고요. 취소 요건에서 원칙, 소급적 효로 인한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넘겨보시면 2번 실종 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에 반한 범위 해가지고, 일단, 선이든 악이든 반환하되 선이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 이익 범위. 악이면 전부를 반환할 뿐만 아니라 이자도 붙이고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해줘야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생활비, 학비 등 건전하게 소비한 것은 뭐로 봅니까? 현존 이익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납원해가지고 예외해가지고 요겁니다. 실정 선고 후 취소 전에 이루어진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동그랑띠 1번 해가지고 재산행위의 계약인 경우에서 1. 쌍방 선의서를 있고, 2번 일방 선의서를 있고, 3번 절대효력서를 해가지고 학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학설이 이렇게 나열한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은 판례가 명확하지 않아요. 판례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기 때문에 학설을 나열했어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셋다 맞는 거예요. 셋다 맞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서 선의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세히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도 나는 결론을 꼭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쌍방 선의설이 통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통설은 을도 선이고 누구 때요? 병도 선이어야 실종 선고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을과 병 쌍방 모두가 선의하지만 병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통솔의 입장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산 행위가 단독 행위인 경우 나와 있는데 큰 의미 없고요. 혼자 하는 거니까 행위자가 선이면 좋거나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 우측에 3번 해가지고 신분행위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흥미로 넣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족상속법 뭐가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좀 쉬었다가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